안녕하세요. JD 부자연구소의 소장 조던입니다. 오늘은 바이든 정부의 미중 전쟁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월 26일 화요일 시황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자발적 구독료 부탁드립니다. 후원해 주시는 여러분 덕분에 좋은 콘텐츠가 제작될 수 있습니다. 하나은행 447-910064-61005 주식회사 JD 부자연구소. 어려운 와중에도 여러분의 자율 구독료 덕분에 잘 꾸려가고 있습니다. 뉴욕 마켓워치, S&P 500, 나스닥 최고치, 국채 달러 올랐다. 어제 나스닥은 0.69% 상승했고요. S&P 500 지수는 0.36% 상승했고 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우존스 지수는 0.12% 하락했습니다. 메인 이슈입니다. 기술주의 실적 장세. 메인 이슈라는 것은 어제 장의 등락을 결정짓는 중요한 이슈를 말합니다. 그래서 메인 이슈와 그 서브 이슈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애플은 27일 장마감 이후 나오는 실적 기대감에 2.8% 올라서 142.92달러를 기록했다. 웨드 부시 증권의 댄 이베스 애널리스트는 애플의 12개월 목표 주가를 175달러로 높여 제시했다. 어제 애플은 정확히는 2.77% 올라서 142.92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장 초반에는 무려 4% 가까이 오르면서 급등했지만 중간에 급락했다가 결국은 2.77% 오르면서 장이 끝났습니다. 물론 이렇게 오르는 것은 기술주가 지난 2020년 4분기 실적이 좋았을 것이란 기대 때문이죠. 따라서 애플이 이번 실적이 안 좋다면 지금까지 올라간 것에 대한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고 그 아래까지 떨어지기 때문에 한 번에 10% 이상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기술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애널리스트의 목표 주가 상승이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LG 이노텍이 얼마 전 실적 발표를 했는데 스마트폰 듀얼 카메라를 만들 곳이죠. 애플에서 물량을 더 달라고 했다는 뉴스 때문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했습니다. 중국에서 애플의 스마트폰 12월 판매량이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요. 코로나로 인한 맥북 등의 노트북 수요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애플 스토어는 이제 문을 닫았는데 뭐 현대백화점의 이제 애플 스토어 같은 경우는 거의 다가 뭐 맥북 같은 경우는 거의 전품목 품절입니다. 그리고 애플은 이번 매출이 사상 처음으로 1000억 달러를 넘을 것이란 추산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 애플의 아이폰 12 덕분입니다. 종합적으로 본다면 애플은 어닝 서프라이즈 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26일 실적 발표하는 마이크로소프트는 코로나로 인해 엑스박스의 매출이 급증했다는 소식이죠. 27일 애플과 함께 실적 발표를 하는 테슬라는 2021년 매출 목표를 100만 대 이상으로 잡느냐에 따라서 어닝이 결정될 것입니다. 2020년에 50만 대를 팔았는데 이것은 매출 목표의 2배 설정을 하는 것이죠. 25%만 성장을 해도 엄청난 성장인데 시장에서는 좀 무리하게 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기대가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가치주들은 줄줄이 하락했습니다.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기존 바이러스보다 전염력이 강하다. 뭐 이런 기사죠. 그리고 코로나에 백신 접종 속도가 늦다는 이유 때문에 사실 지금은 돈이 빅테크로 몰리고 있기 때문에 성장주로 갈 돈이 없어서가 아닐까. 이게 이제 진정한 이유로 보입니다. 결론은 애플 1000억 달러 돌파 여부, 그리고 테슬라의 2021년 100만 대 생산 목표를 설정하느냐 여부가 중요 포인트라 할 수 있습니다. 서브 이슈입니다. 바이든 정부의 미중 전쟁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물러가고 바이든 행정부가 새로 들어섰죠. 일각에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친중 정권이라 중국이랑 사이가 좋게 지낼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죠.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이든 행정부의 진짜 실세가 누군가에 따라서 이 문제가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를 구성하는 것은 바이든 대통령이 있는 민주당, 빅테크,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구글, 트위터 뭐 이런 곳들이죠. 그리고 이제 빅미디어, ABC, CNN, 워싱턴 포스트, 뉴욕타임스 뭐 등등이고, 빅머니, 월가 등이고, 그 다음에 스완프, 딥스테이트, 뭐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행정관료들이죠. 이런 것들인데, 그렇다면 이들이 중국과의 전쟁을 하는 핵심 인력인가 하는 것들을 이제 봐야 됩니다. 그러나 저는 이들이 중국과 진정으로 싸우는 핵심 인력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빅머니가 될 것인데 그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세력은 유대인의 금융 세력이 아닌가 보입니다. 2028년이면 중국이 미국의 GDP를 넘을 것이라는 얘기가 심심치 않게 나오는데요. 그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전에 미국은 중국을 견제할 것이기 때문이죠. 미국은 중국의 GDP를 60% 넘어가면 미국은 미국의 GDP를 60% 넘어가면 상대국을 견제했습니다. 70년대 소련이 그리고 80년대는 일본과 독일이 그랬죠. 그리고 현재는 중국입니다. 중국은 미국의 GDP 70%까지 따라왔습니다. 일본 80년대의 일본처럼 파죽지세입니다. 그렇다면 유대인 금융 세력은 미국이 무너지고 중국이 세계를 제패하는 것을 바랄까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은 작은 정부 하에서 최대한의 자유를 누리면서 정부 위에 서는 것이 이들의 바람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중국이 미국을 이겨버리면 중국의 공산당이 세계의 중심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유대인 금융 세력은 자신의 핵심적인 위치를 빼앗기게 되죠. 따라서 유대인 금융 세력은 중국을 이용할 때까지만 써먹고 중국이 미국을 넘볼 때가 되면 중국과 싸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트럼프 행정부에서 바이든 행정부로 넘어온 지금도 미국이 중국을 지속적으로 견제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와의 싸움의 결이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지지층은 바로 백인 노동자층입니다. 그런 면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이들의 요구를 물리칠 수가 없고 재선의 핵심 동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미국 대선에서도 일리노이, 미시간, 위스콘신, 펜실베니아, 오하이오 등의 러스트벨트가 당락의 키를 쥐고 있었죠. 따라서 트럼프가 중국과의 전쟁에서 취할 수 있는 공격은 명백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백인 노동자의 일자리를 보호하면서 가장 미국에서 일자리를 많이 뺏어간 나라인 중국을 때리는 정책이었죠. 백인 노동자의 일자리를 보호하려면 미국은 제조업을 해야 됐고요. 제조업은 달러의 가치를 낮춰야 됩니다. 그리고 수출 중심으로 미국을 바꿔야 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미국과의 동맹이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주로 소비를 하고 동맹국은 주로 수출을 하는 구조였는데 미국이 제조를 하면서 수출을 한다면 제조업하는 동맹과는 사이가 나빠질 수밖에 없죠. 동맹은 크게 EU, 일본, 한국, 대만 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조업 국가라고 볼수 있죠. 그러니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EU와의 세금 문제로 이제 트러블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과 중국이 맞상대를 해야 되는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결국은 동맹의 힘을 이용할 수가 없었다는 얘기죠.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의 지지층은 백인 노동자가 아닙니다. 성소수자, 흑인, 이민자, 그리고 백인 대졸 이상의 고소득층입니다. 따라서 이미 미국의 GDP 10% 수준의 제조업을 살리기보다는 거의 한70% 이상의 소비 강국인 미국이 소비를 강화하면서 동맹과의 협업을 통한 중국 봉쇄에 나설 것이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보다는 옵션이 더 많다는 뜻이죠. 이번에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행정명령을 뒤엎었습니다. 트럼프 지우기 속도 낸 바이든 6일 동안 서명한 행정명령만 33개. 취임 첫날인 20일 서명한 행정명령으로는 트럼프의 주요 정책 중 하나인 국경 장벽 설치에 대한 자금 지원 중단, 무슬림 국가에서 온 사람들에 대한 입국 금지 명령 철회 뭐 등등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국경 장벽 설치에 대한 자금 중단과 무슬림 입국 금지에 대한 명령 철회 등입니다. 이행 정책에 관한 것인데요. 불법 체류자 1,000만 명에 대한 영주권을 주는 것도 현재는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민주당의 표가 된다는 소리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이 백인 일자리를 빼앗고 저렴한 인건비를 제공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미국에서 서비스업과 제조업을 하는 기업에 좋은 환경을 만드는 일이기도 하죠. 트럼프 다 지워도 바이든 바이 아메리카는 살린다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관심은 바이든 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에서처럼 외국산 제품 조달 자체를 계속 틀어막을 것인지에 대한 거신지에 쏠린다. 트럼프 정부의 자국산 우선 정책에 대한 세계무역기구 정부 조달 합의에 배치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동맹 강화를 내세운 바이든 정부가 이 대목에서 예외를 택할지 주목된다.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와는 다르게 동맹과의 강화를 주요 목적으로 할 것이고, 이러한 정부 제품 조달 시장 등을 풀어주면서 자연스럽게 제조업 중심의 미국에서 서비스업을 확장하는 소비 중심의 미국으로 변할 것이란 얘기입니다. 중국의 가장 큰 약점이 무엇이냐? 바로 제조업으로 미국에 수출해서 달러를 벌어들이는 구조가 가장 큰 약점이죠. 그렇다면 바이든 행정부는 동맹으로 하여금 수출을 할수 있도록 길을 터주고, 중국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 때린 관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한다면 중국은 미국으로부터 달러를 벌어들이는 것이 힘들게 됩니다.
중국은 미국 수출이 막히면 어떻게 될 것인가? 중국은 내수를 키워서 외국과의 달러를 가져와 첨단 기술에 돈을 쏟아 부을 것입니다. 그래야 미래 산업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미국을 넘는 교두보를 확보할 것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중국은 내수와 첨단 기업을 발전시키는 쌍순환을 통해 발전을 해나간다는 전략을 했습니다. 중국도 내수를 키우려면 위안화 환율을 내려야 합니다. 위안화 가치가 높아진다는 얘기죠. 물론 미국도 동맹과 부딪히지 않으려면 미국도 환율을 올려서 미국의 이제 달러 가치를 올려서 동맹국의 수출을 원활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결국 돈질은 중국이 못 당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달러가 자국 돈이니까 찍어내면 되고 중국은 달러를 벌어와야 되기 때문이죠. 결국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이 소비를 통해 동맹국에 돈을 벌어주는 그런 시대를 열 것입니다. 그러려면 엄청난 돈을 풀어서 미국 시민들의 경기가 좋아졌을 때 엄청난 소비를 할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는 취임하자마자 1.9조 달러의 부양책을 발표를 했고 이후에도 꾸준히 돈을 푸는 정책을 추진할 것입니다. 이렇게 내수를 키우면 결국은 미국에서 어떤 산업이 크는가라고 할수 있는데요. 내수 관련 주식이 클 것으로 보이겠지만 크게 본다면 결국은 빅테크의 선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미 소비는 빅테크 기업이 장악하고 있죠. 애플의 아이폰이나 구글의 안드로이드 앱을 통해서 아마존 앱에 접속을 해서 물건을 사고 페이스북을 통해 자랑을 하거나 광고를 하는 시대이기 때문이죠. 결론은 미국과 중국은 내수 소비를 위해 동맹을 끌어들이려 할 것입니다. 그러려면 자국의 통화 가치 상승을 일으킬 것이고 내수가 크면서 바이든 행정부 시절 내내 빅테크의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매뉴얼입니다. 첫 번째, 나스닥 마이너스 3% 뜨기 전까지 세계 1등 주식은 떨어져도 팔지 않고 무한 홀딩이다. 두 번째, 나스닥 마이너스 3%가 뜨면 세계 1등은 떨어진 비율을 감안해 남겨두거나 전량 매도 후에 비율대로 말뚝을 박고 한달 플러스 1위를 기다린다. 세 번째 전제는 세계 1등 주식은 우상향한다. 위의 상황은 매뉴얼일 뿐입니다. 따를 사람은 따르고 참고할 사람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식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이득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매뉴얼을 지키다가 포모가 두렵다면 매뉴얼을 지키지 말고 마이너스 3%대 판 가격보다 단 1불이라도 떨어졌다면 전량 매수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바이든 정부의 미중 전쟁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렸고요. JD 부자연구소의 소장 조던이었습니다. 컨텐츠가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